그리고 특히 또 이거는 장개석이가 직접 손으로 사인하는 수주라고 합니다. 손으로 사인을 해서 직접 지시를 내립니다. 지시를 내려서 중앙은행에서 바로 지불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.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때도 중국 정부의 정식 그 국가 예산이 잡힌 게 아니고 임시비로 잡혔습니다. 임시비.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들이 중국 국민당이 지원했던 이 경비 지원이 임정례의 그 파벌 투쟁이라든가 그 내용이 이제 벌어졌는데 뭐 제가 이거 대표적인 걸 하나 예를 들어놨습니다. 예를 들어놨는데 1943년 정도에 일어난 그 사건인데. 국민당에서 이 그 지불을 할 때 임정을 도와줄 때 처음에는 여러 정치 세력들을 이렇게 개통 없이 이렇게 지원했습니다.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후반에 들어와서 빈구를 위주로 도와주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. 그 장개석의 어떤 그 결단이었습니다. 그 전까지는 장개석의 생각은 다양한 세력들을 동시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. 그 밑에 참모들과 그 밑에 중간 실무 레벨의 사람들은 생각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. 다르고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동양 관계라든가 동양이란 그 통수의 관계, 그러니까 그 김정사를 더 많이 지원한다거나 또 제 친구 있는 김구를 더 많이 지원한다 이런 어떤 개인 감정이 많이 그 첨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당 쪽에서는 이제 장개석의 지시가 떨어지고 나면은 김구를 손을 거쳐서 김구의 손을 통해서 이제 각 당으로 직업이 되고 또 임정의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임정의 그 판공비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김구에게 1차적으로 주어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김구가 그 돈을 받았는데 그게 한 20만 원인가 뭐 그랬는 거던데 받았는데 이게 그 지불이 그 국민당에서 지불이 좀 늦게 됐습니다. 실제로 지시는 7월달인가 6월달인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이제 수속을 밟고 뭐 하다 보니까 그때 담당자가 주가와라는 사람인데 이 주가와라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한국 독립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헌신적이었습니다. 굉장히 또 아주 청렴한 사람이었고 국민당 그 고급 당료들 중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민당 그 당시 좀 많이 부풀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보기 드물게 아주 청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또 이분이 남긴 그 한국 독립운동 관련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것들이 지금 대만에서 자료집으로도 나와 있고 제가 이 논문을 작성하는데 그 자료집을 굉장히 그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. 거기 보면 아직도 밝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아마 국내에도 들어와 있을 것 같습니다. 국산화에. 근데 그분이 또 지방 출장을 가고 담당자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철성이라는 그 장군인데 뭐 장개석이 아주 그 장개석 바로 밑에 최고 레벨의 그 참모총장 수준입니다. 참모장 수준인데 이 그 김문봉이가 분명히 오철성한테 정보로 그 확인을 했는데 오철성은 그 돈을 지불했다 김구에게. 근데 김구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약사는 그걸 듣고 의정위에서 그냥 바로 그 매도를 하고 공격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발단이 됐는데 나중에 주가와가 출장에서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고 성명을 발표해서 사실 이게 이러이러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늦게 지급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. 오해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김문봉은 자기들이 그 공격하고 성명을 발표했던 그런 것들을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다. 김구가 그런 것들도 철회를 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 김구가 전부 다 총사직하게 되는 이런 어떤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이 한 사건을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참 좀 아주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. 30대 초반이었는데 야 어떻게 그 김문봉이라는 인물이 그 정말 작정하고 그러지 않으면 처음에는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지상이 다 밝혀졌으면
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과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 보면 애초부터 임정 계열의 그 민족주의 계열을 뭐랄까 제압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그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그런 뭐 고증이라든가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